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있는 도남의 법법사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용띠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띠는 만물의 우두머리라고 하기 때문에 내잘났다 설쳐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설침만 없다고 하고 나대는 것만 자제를 한다고 하면 띠의 성격을 잘 살려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띠라고 하겠죠. 용띠의 성격은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해야 되고 정의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격이기도 하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분투 노력하고 전진하는 타입이고 단점으로는 서두른다는 단점이 있죠. 결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 신축년에 용띠신 분들은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면서 천천히 가는 것이 내 일신에 좋다고 생각이 되고 포부가 크고 대망이 있으니 올해 신축년에 용띠신 분들은 그 꿈들을 이루어서 성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원숭이 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재주가 많고 지혜롭고 독립심이 강하고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일에 앞장을 서서 대신하는 수도 있습니다. 과장된 언행을 하지 말며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재주만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잘못할 경우도 있으니 항상 반성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신축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내 말로 인해서 관제 구설수가 있으니 타인들과 시비증노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되지 말고 다정다감하게 살아가면 행운을 잡고 행복을 잡고 출시하리라 믿습니다. 교통사고도 올해는 조심해야 되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으니 모든 일에 건방건방하지 마시고 신중성을 기하고 무슨 일이든지 함부로 하지 말고 서로 주위 사람과 협조하여 화합하면 대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추가적으로 독단적인 생각은 금물입니다. 상의할 사람에게 꼭 상의를 해야만이 뜻을 이루리라 보고 올해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의 충고는 잘 받아들이고 신축년에는 나는 돈이 없다 생각을 하시면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 행복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